아이야의 무대를 잠시 즐겨볼게요. 여기 여기 센터 여기. 끊어봐. 끊어봐. 갑자기. 응. 아무도 몰래 하시려고. 한가위 넓었어. 네, 자, 그럼. 다시 들렸어. 자, 준비됐나요? 네. 네.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최고예요 진짜. 진짜? 예, 진짜 진심으로. 이런 곡은 솔직히 이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무를 외우는데 어려움은 없죠? 아니 되게 어려워요. 우리 어려워요. 진짜. 이게 컨셉이 바뀌면서 그 선들이 좀 달라지네.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은 사실 수록곡까지 명곡이라 소문이 자자합니다. 일단은 앨범 대문에 이제 첫 곡에 있는 거, 데일리. 이거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데일리는요, SNS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요. 누가 조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누가 지금 제가 했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의 일상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사를 표현한 곡이고요. EP 사운드와 기타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EP 사운드와 기타 사운드. 네. 또 다른 조종 없나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짧은 한 소절만. 좋아요. 둘, 셋. 아, 여기로. 네. 텔리 텔리 내게 살며시 다가오죠.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대. 테스트였어요. 그렇군요. 텔리 텔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거 같아요. 나 혼자 온 줄 몰랐지. 같이 불러주세요. 텔리 텔리 내게 살며시 다가오죠.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대. 아름답습니다, 진짜. 예. 대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앨범에는요, 무려 자작곡이 두 곡이나 실려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주은씨와 예빈씨의 곡이라고요. 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주은씨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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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수록한 저의 자작곡 제목은 네 개로고요.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로라는 곡이고, 네. 그 로에 길로자를 썼어요. 그래서 너에게로 간, 네 개로가 니에게로예요. 니에게로. 니에게로. 아, 너에게로.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뜻이구나. 네, 그래. 직접 작사하셨고, 작곡도 하시고, 네. 편곡도 하시고. 참여했어. 오. 정말 잘해요. 쉬운 게 아니죠. 뭐 그렇게 영혼 없이. 진짜. 진짜. 쉬운 게 아니죠. 진짜. 아니, 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 네. 예. 네. 너의 손을 꼭 잡고 이 길 위를 나란히 종일 종일 걸어가고 싶어. 미소 놓지 말아줘. 언제까지 나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 이거 진짜 멜로디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어, 되게 잘 만드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다들 목소리가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혼자 불렀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아니, 진짜. 어, 아니, 아니 아까 예빈 씨도 물어 봤어. 그렇죠, 그렇죠. 하긴해 그렇죠. 어, 그래. 두 분이 사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견제하는 느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어, 그러게, 미안합니다. 작은 네? 일이 있었어요, 예. 장난이고, 예. 아니, 또 하나 이제 들어봐야죠. 그, 다른 곡도 있는데, 예빈 씨도 자작곡 있다고. 네. 그렇죠. 이번에 제가 아무도 몰래라는 곡을 수록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 이건 진짜로 제가 2년 전? 네, 비가 엄청 오던 날에 길을 걸어가다가 우산을 쓰고 막 다 가도 옷이 젖고 신발이 젖은 제 상황을 딱 뭐 모면했는데 아, 이거를 나중에 가사를 썼을 때 이별과 사랑에 대해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봤던 곡입니다. 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네. 근데 이 자작곡이요, 이번 활동의 서브곡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서브곡이 되는 건 되게 큰 일이잖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서브곡이 돼가지고 네.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어, 실제로 수록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리거나 그런 일이 쉽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기회에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딱 잔마철이에요, 진짜. 예. 그럼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와. 좋다. 어, 앉아서 할까요?